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싱글몰트 위스키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단계별 노하우를 좀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올린 뭐 레벨업 가이드라는 컨텐츠가 사실 조금은 즉흥적으로 만든 감도 없지 않았고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재정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고심하고 수정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불필요하게 많은 태스크들은 조금 줄이고 깔끔하게 5개 클래스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숙성 캐스크와 피트, 그리고 두 번째는 숙성 연수, 그러니까 고숙성과 저숙성 비교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현행 보틀과 올드 보틀 비교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현행 탑 티어 경험하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레전드 보틀 경험하기, 이렇게 5개 클래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스키를 이것저것 마셔봐야 한다는 단점이 좀 있겠네요. 돈이 좀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마지막 교시 같은 뭐 탑티어나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마셔보려면 한 잔이라도 돈이 많이 들겠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싱글몰트 세계로의 입문, 바로 숙성 캐스크의 차이, 그리고 피트 느껴보기입니다. 크게 나누면 한세 가지 태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쉐리 캐스크 그리고 버번 캐스크에 대한 구분입니다. 제 영상 중에 하나인 싱글몰트 제대로 즐기기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테이스팅 차트에서도 나왔듯이 맛이나 향이 그 풍미가 강하냐, 가볍냐, 무겁냐, 뭐 등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쉐리앤 버번입니다. 일전에 이제 스피릿을 어느 캐스크에서 숙성시켰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를 비교하기에 좋을 만한 보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렌드로낙 12년과 글렌몰인 지 10년입니다. 네, 당연히 뭐 글렌드로낙은 쉐리 캐스크이고요. 이두 가지를 여러 번 비교 시음해 보시면 어떤 게 쉐리 캐스크 숙성이고 어떤 게 버번 캐스크 숙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쉐리 캐스크는 캐스크에 스며든 그 쉐리 와인의 영향으로 풍미가 진하고 깊고 무겁고 찐득합니다. 반대로 버번은 좀 가볍고 연하고 깔끔하고 약간 플로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의 차이점은 이 싱글몰트 위스키를 마시면서 끝까지 따라다닐 아젠다이기 때문에 꼭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용어는 제가 전에 이제 싱글몰트 제대로 즐기기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나 글렌리벳, 뭐 나두라 시리즈에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카발란 솔리스트에도 이제 쉐리 캐스크와 그리고 엑스버번 캐스크가 있고요. 나두라에도 올로로소 쉐리 메이처드 하고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제품이 나와 있죠. 이제 CS라서 도수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스크 비교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다면 두 번째로 피트입니다. 피트의 유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피트와 스모키 요거는 또 별개라는 거예요. 보통 스모키와 피트가 함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을 구분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스모키가 더 강조된 스타일이고요. 아드백 같은 경우는 피트가 조금 더 앞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둘에 대한 어떤 상세한 비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부문은 쉐리 피트와 버번 피트, 그리고 어떤 피트의 정도에 따라서 미들 피트와 헤비 피트 뭐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헤비피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트가 사실 호불호가 있는 카테고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할 거면 제대로 아주 시게 피트 한번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가블린 16년과 라프로익 10년입니다. 라가블린은 쉐리 캐스크 베이스의 헤비 피트이고요. 라프로익 10년은 버번 캐스크 베이스의 헤비 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번 베이스의 헤비 피트 같은 종류로 아드백 10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피트가 너무 세다 하시는 분은 이 미들 피트에 해당하는 보모어나 또 킬호만 같은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라이트 피트는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블렌디드 위스키 쪽에 조니 워커도 뭐 라이트 피트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프링뱅크도 라이트 피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밸런스입니다. 쉐리와 버번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었거나 아니면 궁극의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보틀들입니다. 게다가 피트도 약간 배어 있어서요. 어떤 모든 요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보틀이라고 볼 수 있죠. 추천드리는 보틀은 바로 스프링뱅크 10입니다. 이놈은 버번 캐스크 원액 70%, 쉐리 캐스크 원액 30%입니다. 피트도 옅게 가미되어 있어서 라이트 피트이고요. 버번이 살짝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쉐리와 버번 그리고 피트가 정말 극강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엔트리급에서 거의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랜드 파크 18년 이것도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이랜드 파크 18년도 이제 밸런스하면 빠지지 않는 놈입니다. 자, 벌써 1교시를 이수하셨습니다. 클래스 2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뭐 번외편, 뭐 숙제 이런 걸 하나 드리자면 그 중유소별 피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유소별로 또 피트의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특징이 다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 2 살짝 예고를 드리자면 숙성 연습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